82명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니노TV 이노입니다. 매향리 선착장에 와 있는데요. 원래 좀 조용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사람이 없고요. 지금 처음 저도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어떤 데인지 좀 탐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다 차를 세워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한번 가봐. 어우 탱크 잡았어. 탱크 소리 엄청 크죠?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시간 되면 굳이 안 켜지는 것 같아요. 물도 잘 나오고요. 화장실 깨끗하네요. 차를 대지 말라는 게 없어서 여기 지금 캠퍼가 한 분 계신데 어제가 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추워졌는데 날씨가 또 풀렸어.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풀려가지고 그렇게 춥지 않아요. 핫팩 안 켜고 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주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체를 맞췄고요.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새로 산 테이블 의자 세팅했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떠요. 위에가 지금 보면 정확히 180도가 아니라 위에 커버가 이렇게 떠서 이거를 평탄화 시키려면 보통 이제 여기다가 나무를 대서 평탄화를 시키는데 저는 집에 있는 에어매트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걸로 평탄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저 위에 높이랑 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깔면 지금 이 높이 안 맞았던 게 얼추 왔습니다. 그쵸? 여기 가운데다가 에어매트를 반으로 접어서 깔아주면 남는데 지금 이제 허리 부분 보면 여기가 떠요. 이렇게 여기를 메꿔주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게 이만큼 떠서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가지고 온 이불로 이제 이불을 갖고 다녀요. 요거 하나면 얼추 되더라고요. 잠자리는 비게 해서 침낭까지 완벽하고요. 세팅이 끝났고요. 네. 바다가 앞에 있는데 지금 물이 다 빠져가지고 네. 바닥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내일 아침 되면 물이 좀 차 있겠죠? 지금 이거 좀 먹어보려고 뭐라도 먹어야겠죠? 왔으니까 그래도 뭘 먹어볼까? 당근마켓에서 그 저희 아파트 동주민께서 주셨어요. 하트잔 무료로 나눔해 주셔가지고 이거 제가 차에서 혼자 차박할 때 마시려고 갖고 왔어요. 지금 고기 먹으면 좀 헤비하니까 고기 좀 먹을까요? 어차피 Chinese back I'll be back 아니 Zero is back 준비했고요. 와사비 소금 후춧가루 아우 또 안 먹으려 했더니 여니까 또 어느 정도 허기가 지네요. 고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백종원 아저씨가 소금은 맛보고 소금에 후추 해가지고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아 또 이 맛에 차박하는 거 아닙니까?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지금 추워가지고 지금 저지 하나 입고 있어요. 지난주 홍천강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파카 입고 있었는데 여기는 안 춥네. 와사비의 맛, 와사비의 맛.
아, 소주 맛있네. 그래도 고기는 추운 공기를 좀 마셔가면서 먹어줘야 좀 네? 맛있죠. 아, 왜 이런 게 행복한지 모르겠네. 왜 이게 별거 아닌데 행복하죠?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안 가고 있어. 저 한번 주면은 계속 와요, 계속.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오씨! 이제 퇴근하고 수영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집에 오면 또. 지하철에서 오는 내내 졸고. 한번 마음을 먹으니까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혼자라도 이제 계속 오다 버릇 해야지 많은 것도 보고 느끼고 우리나라 제가 안 가본 데도 너무 많고 서울 근교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차를 산 건데 귀찮다고 안 할 거면 차를 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요. 차가 이제 숙박비가 안 드니까 일단 화장실이 좀 문제긴 한데 화장실 있는데 잘 찾아가지고 오시면 그리고 저 여기 검색해서 왔을 때는 사람들 엄청 많다고 그런데 확실히 동계에 캠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긴 해요. 그리고 금요일이라서 내일 되면 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겠죠. 홍천강에서 찍었을 때 제가 혼자 간다고 했을 때 무섭지 않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 무섭다고 하면 무섭겠죠. 무섭다고 하면 무서운데 제가 그 공포 체험을 하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혼자 조용한 데 좀 있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일단 무섭지 않고 특히 홍천강은 아예 뭐 불조차 없어서 아예 어두워서 이렇게 불빛 하나로 제가 갖고 온 랜턴 하나로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옆에가 횟집이고 여긴 전혀 무섭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혼자 오면 무서울 건데 지금 갑자기 뒤에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무서워요. 갑자기 이게 오면 에이 안 가네. 안 줄 거야 인마. 그래도 안 줄 거야 이 새끼야. 알았어? 아무리 내가 안 줘. 아 근데 진짜 고기 진짜 맛있다. 한 시 10분인데 어우 씨 안돼 안돼 빡 야옹아 너 줄 게 없어 엄마. 어? 포기해. 고기 잡아먹어 엄마 생선. 와 다리 진짜 예쁘다 다리. 안 춥네요 지금. 보시면 우정은 8도. 8도? 보이나요? 우정은 8도? 이제 최고의 동영상 조회수를 기록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욕심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아, 내 영상을 그래도 내가 찍었는데 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고맙더라고요. 고마워서 65명 구독자 운인호입니다 이렇게 했나? 그렇게 했더니 69번째 구독자 찍고 갑니다 뭐 72번째 구독자 찍고 갑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진짜 구독을 하고 싶어서 구독을 해주신 거겠죠 당연히. 고마워서 이제 좀 더 재밌고 좀 그 도움 되고 이런 영상 찍으려고 오늘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편집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아 이거 프라이팬에 구운 게 너무 맛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꿀 드시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 이거 하트잔 이게 좋은 게, 이게 하트잔이 이게 좋은 게, 이 주댕이가 딱 들어가니까 좋아. 입에. 둥그러면은 이 질질 옆으로 새거든요, 이렇게.
존나 맛있는데? 엄마 너 줄 거 없어 이 새끼 엄마 알았어? 하나 줘? 하나 줘? 하나 줘 바로 하나 줘 하나 달라고 야옹 해봐 야옹 야옹 해봐 야옹 하면 줄게 안 하면 안 줘 그럼 안 줘 야옹 해봐 야옹 해봐 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술 취해가지고 고기를 지금 배가 부른데 고기를 다 먹든가 저 고양이를 주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갔니? 아직 안 갔니? 아직 배가 부르진 않아요. 저놈 죽을 거가 있을지 모르겠네. 아 일단 보여줄까요? 저놈이 어떤 고양인지. 나 혼자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 저놈이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저놈이 이 소리를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영아 어딨어 야옹이 어딨어 야옹이 어딨어 야옹이 어딨어 야옹이 어딨어 어 이건 난데? 얘도 있나 여기? 여기? 어 도망가면 안돼 어디 있어 너 저기 있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고양이 여기 있는데 보이나 안 보이는데 야 어디 있어 너 어 저기 보이죠 여기 고양이 여기 저놈이 안가 계속 고기 달라고 안 가고 있어 안 주지롱 좋다 날씨가 예쁘니까 없어 이 새끼야 엄마 없다고 이거 응? 어? 이거 없어 한번 줘볼까요 이거? 너무 배고파하는 것 같아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양호 안 줄 거야 제 생각인데 이 새끼가 이거 하나 주면 양호인 소리 나올 것 같아 그치? 그치? 으! 와, 새끼 씨, 야생이네 야생. 씨, 와, 거의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젓가락을.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줬는데 하나 줘야겠지 하나는. 보세요. 네, 고양이 어디 있는지 지금 보시면 고양이가 여기 보이세요? 아, 내가 가려서 안 보이구나. 너 어디 있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니? 어 여기 있지 여기 보이죠 여기죠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먹었다 먹었다 먹었어 먹었어 맛있게 먹었나 보다 아 하나 줬어 하나 더 이상 못 줘 두 병째 후 이번엔 후레쉬 어르르 잡았지 됐어. 아 이제 추워져 이제 추워져. 아 소주가 왜 이렇게 좋지? 아. 너무 끝. 뭐 다 치우고 자겠습니다. 아. 다 치우고 치웠어요 밖에 있는 거 다 치우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안에 스텔스 모드 니노스 스텔스 모드 여기는 안에도 뭐 스텔스 모드 여기 진짜 다 가렸어요 가운데 다 가리고 오랜만에 뭐지 다 못 가려요 지금 평탄화 때문에 이불 두 개를 써가지고 하여튼 굿밤 안녕 빠이빠이
과일 상자 안녕. 잘 잤습니다. 식량 2개로 앉아도 되는데 2개로 자고요. 아, 핫팩 뜨거워 뒤진 줄 알았네. 지금 8시 정도 됐는데요. 간밤에 잠겼던 문이 열렸고요. 네,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 있어요. 안에 들어오니까 넓은 주차장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 근데 여기 화장실이 아침에 가니까 관리해 주신 분이 있네요. 갈매기가. 저쪽에 뷰가 좀 이쁜가? 지금 물길이 아직 물길이 안 열렸는데, 아, 지금 안개가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요, 앞에가. 여기가 물길인데 지금 좀더 지나면 열릴 것 같아요, 물길이. 지금 잠겼어, 다리가. 낚시하러 오는 데는 낚시하러 여기. 물길이 아직 열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촉촉해요, 길이. 오, 이제 못 가, 이제 더 이상은. 저 앞에는 아직도 물이 수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겸 점심을 먹을 건데, 집에서 감자랑 이제 김치 좀 싸왔고요. 각종 조미료랑 커피 있고, 음식을 좀 해먹어 보겠습니다. 기름에 달궈가지고 감자를 좀 해먹을게요. 감자. 이 감자가 개꿀맛. 전부 치는 거 아니야? 전부 치는 거. 아, 이제 거의 다 구워졌어. 반 정도. 짤면 계란이 들어가 있어. 계란 냄새가 너무 좋아. 맛있게 되는 것 같아. 넣어가지고.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볼게요. 지금 배양리 화장실인데요. 온수가 나와요. 대박이죠, 온수. 지은 지 얼마 안된것 같고, 남자 화장실인데, 예, 생각보다 엄청 깨끗합니다. 관리해 주는 아저씨가 아침에 오시더라고요. 돌아가는 길 1박 2일 잘 보내고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1박 2일은 참 짧기도 한것 같고, 이쪽
보면 저쪽 입구에 시간 되면 문을 잠가서 이쪽에 지금 사이트 쳐서 캠핑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고. 여기 둘레길이 있으면은 가도 되겠네. 야, 여기가? 여기가 멋있네요. 와, 여기가 멋있네. 여기가 진짜 죽이네. 여기가 멋있었구나. 근데 아까 보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가 죽이네. 해가 지고 있어요, 지금. 1박 2일 동안. 아, 근데 뷰가 아쉬워, 개인적으로. 뷰를 보면서 잊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이, 아, 여기까지 차 들어왔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끝까지 다 차겠죠? 물이. 여기서, 썸네일 하나 찍고 와야겠다. 밤 되니까 뷰가 좋네요. 어제 밤에 와가지고 이런 뷰를 보지 못했는데 밤이 되니까 뷰가 좋습니다. 지금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끝에서 와 한강 같아, 한강. 여기 보면 한강 같아, 한강. 보이세요? 물이 바로 이렇게 찰랑찰랑. 낮에는 계속 갯벌이어가지고. 무섭다, 여기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주말인데, 무섭네, 여기. 아까 낮에는 관광객들도 좀 있었는데. 와, 물차 들어오니까 무섭다, 무서워. 한 요 정도까지만 가면 될것 같아. 요 정도까지만 가면 될것 같고. 아, 여기. 어우, 무서워, 이제 도망가야 될것 같아. 오우씨! 와, 이제 물이 막 올라와. 철썩철썩. 위로 올라와. 이제 다시 도망가겠습니다. 멋있네요. 조용한 데가 전 맞는 것 같죠? 이제 마음에 힐링이 좀 되고. 이래야 좀잘좀 쉬다가 느낌? 근데 멋있다. 이게 지금 저쪽, 아까 낮에는 저기서부터 쭉 거의 섬까지 다 갯벌로 변했는데 싹 빠져가지고. 저녁 되니까 또 이런 멋진 풍경을 만들어주네요. 멋있네요. 멋있는 것 같아. 길도. 우리나라는 이게 남한하질 않지. 이런 거 석화 있으면 다 까먹죠, 그죠? 남한하질 않아. 아, 이제 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깔끔하게 또 짐을 혼자 가는 모드로 최대한 간편하게 또 짐을 다시 꾸렸어요. 그 파로대랑 이런 건다 놓고, 타프, 그 그늘막 텐트 이런 거다 접고, 요번에 새로 그 장만한 테이블 2개면 충분해서 테이블 2개, 그다음에 원래 그 과일 상자 3박스 중에 2박스로 줄였고, 아이스 박스 하나만 해서 깔끔하게 지금 갈 준비가 마쳤고요. 이렇게 또 이마스에서 하루 잘 보내고 갑니다. 잘 쉬고 잘 놀고 잘 먹고 갑니다. 매공리 설착장은 보시다시피 어제 밤보다도 차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차박하시는 분들, 캠핑하시는 분들은 아예 안 계셨고,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차박하기에 사실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뷰가 안 보여요, 뷰가. 뷰가
지금 물 들어왔을 때는 뒤에 보시면 이 뷰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 뷰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그치만 여기 새로 생긴 화장실 때문에 네. 저 밖에서 캠핑 하시는 분들 그냥 뷰 말고 그냥 캠핑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네, 캠핑을 좀 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아, 1박 2일 아쉽네요. 아쉽지만 네, 저에게 또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차에서 너무 추워서 못할 때까지 차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니마스와 함께한 차박 여행 안녕.